처음에 산 적이 없어요. 약간 오글거려가지고 과정을 안 샀었는데 투어 때문에 샀습니다. 서울대 가방. 서울대 가방 사고 서울대 모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순우라고 돼 있어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그래서 여기 정문에서 시작을 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많이 들었던 단과대를 중심으로 그리고 사범대를 갔다가 네,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봐요. 아,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뭐 다 좋은데 너무 커요. 진짜 여기는 그냥 관악산 국립공원 같은 느낌이다. 1학년 때 옷도 모르고 이제 구두 신고 학교 갔다가 후회하는 친구 되게 많을 거예요. 힐을 신고 갔다가는 이제 무릎이 아작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진짜 좋은데 온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여기는 3월에 개강을 해도 한겨울. 엄청나게 뭐랄까? 좀 춥고 넓은 곳이다. 그래서 이 샤도 뭐 뉴스나 신문에서 나올 때 되게 유명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한두 번 다니다 보면 별 감흥 없어요. 그냥 철저 무리겠거니 이러고 다니고. 너무 정문을 지났어요. 그래서 캠퍼스 내로 들어왔고 저랑 갈 곳은 제가 교양 수업을 진짜 많이 들었던 사과대 쪽입니다. 보시면 되게 놀랄 게 학교 안에 시외 버스들이 막 다녀요. 엄청 크니까 그냥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되게 그러니까 학교에 오는 것 자체가 되게 피곤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3번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4호선을 타고 열정거장을 가서 사당으로 간 다음에 2호선으로 갈아타고 서울대 입구역에서 줄을 완전 서가지고 511번을 타고 30분 정도 걸려서 사범대로 가야지 이제 등교가 가능한 거죠. 근데 또 대학 수업 들을 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수강 신청하시면 아시겠지만 전공 수업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이제 교양 수업도 막 듣는데 정말 그 단과대끼리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자동 다이어트를 하게 만드는 그런 학교입니다. 아, 쉽지가 않네. 지금은 이제 가을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중간고사 기간일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들 공부하고 있는 모습도 아마 사범대 카페 가면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서울대생 공부하는 거. 오랜만에 왔는데 옛 생각이 나고 참 좋네요. 이거 셔틀버스. 저게 서울대 입구역에서 학생들을 태워요. 그리고 본부 쪽, 중앙 쪽으로 가서 이제 세워줘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이용을 했고 맨날 저기 안에서 잤던 기억이 나요. 피곤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절로 가서 건너볼까요? 네. 처음 입었을 때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요. 그때 체육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다 이제 신입생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했고 그때 어머니는 바빠서 못 오시고 아버지랑 둘이 되게 어색하게 아빠랑 둘이 사진을 찍었던 사진이 남아있는데 학교가 무슨 학교 같지 않고 너무 산 같아가지고 좀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가 산이기 때문에 도심보다 평균 기온이 한 10도 정도 낮은 것 같아, 체감 기온이. 피디님 안 추우세요? 지금 너무 추워요. 아, 너무 추워. 그래서 빠져나면 오늘 입었는데 전 너무 좋은데. 따뜻한 거 사드려야겠다. 3월에 약간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아, 있어요. 전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뭐냐면 미니 스쿠터를 사는 걸. 학교 주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고시촌에서 자취를 한다 그러면 미니 스쿠터를 사서 꼭 작은 거를 사가지고 저거 보세요. 저런 거. 아, 배달이구나 저거. 근데 우리 때는 고시촌에서 술자리를 많이 했어요. 아, 녹두거리라고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드신 거 같은데. 등산하는 느낌이야. 너무 싫다. 그래, 지금 인구 밀도가 주변에 여기고 저녁이라 산이라서 약간 내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여기 팔삼동이에요. 제가 교양 수업을 정말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러 사범대에서 열라 뛰어서 내려오던 건물입니다. 여기 오니까 많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이제 그 창의성의 텍스트라는 수업이 되게 독특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드랍을 너무 많이 써. 그 수업에서 진짜 그 교수님급의 똘끼를 가진 어떤 언니가 교수님 수업이 너무 지루하다면서 칠판에 날개라는 돈도 써요. 수업을 하다가 싫어합니다. 네, 그런 것이 대학이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예능을 봤는데 빈진호 씨가 저랑 같은 학번이더라고요. 근데 왜 나 한 번도 못 본 거야? 그래서 되게 억울했어. 그리고 이상윤 씨, 공대 이상윤 씨도 저가 다닐 때 수업을 들었대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번 보고 싶은데. 김태희 씨나 이한희 씨는 저보다 훨씬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볼 일은 없었고, 뭐 이적 씨도 있고, 그런데 그분도 되게 학번이 높으니까. 우린 지금 어디 가냐면, 딱 서울대 가운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학과를 태우는 도서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연못이 있어요. 그 유명한 자하연입니다. 근데 이 연못에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못에 사는 이 물고기들은 학생들이 술을 많이 먹고 이제 토를 할 데가 없어서 다 이 연못에다 토를 선배 때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그 토사물을 먹고 자란 물고기들이 얘네들은 겨울에 물이 얼어도 꼼짝도 안 한다는 그런 무서운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을 지나서 여기가 1동이에요. 딱 1동. 이 건물은 진짜 오래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문대 건물을 지나서 바로 중앙도서관이 있어요. 24시간 내리 계속 불이 켜져 있고, 보통은 임고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고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로 가득 찬. 그래서 항상 학고회를 불타는. 그래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거기 불이 안 꺼지는 거 보고 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데 정말 많구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지나다녔던 곳이고. 아 중앙도서 오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저 대학생 같나요? 이러면서 학부 시절 때는 과장을 입는 게 되게 오글거렸어요. 그래서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다 하면 나 하기 싫은 거 약간. 그래서 저는 진짜 아무나도 서울대 마크 있는 거 안 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브이로그 찍으려고 얼마 전에 졸업하고 나서 네, 졸업하고 나서 뒤늦게 인터넷 구매를 했네요. 참 인생이라 알 수 없다. 저기 보세요. 스쿠터 많죠? 학생들이 저렇게 스쿠터를 사서 타고 다니는데 저는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겁이 많아서 못했어요. 한번 있다. 한번 친구가 타는 스쿠터를 연습해보겠다고 여기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연습을 했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작은 건 안 타겠다. 엄청 큰 걸 타겠다. 한 200km가 넘는 걸 탔어요. 그러다가 사범대 삼거리에서 자빠졌는데 250km 짜리를 못 읽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엄청 창피했는데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막 되게 쪽팔렸던 기억. 그 이후로 타지 않았다. 미니 스쿠터를 사서 저기가 3열이에요. 저기. 여기가 중앙도서관.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걸 왜 할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 근데 CC를 딱 한 번 했거든? CC 캠퍼스 커플 딱 한 번 했는데.